고1 이과일반 센수와 미적분, 정적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해요? 구분 구적법. 그렇죠? 구분 구적법은 잘게 쪼개가지고 더하는 듯 시그마한 다음에 리미트 붙이는 거. 어떤 친구들이 이거 많이 물어보더라고. 이거 구분 구적법으로 풀어라 그러면 시그마하고 꼭 리미트로 바꿔야 돼요? 정적분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러는데 정적분으로 하면 안 돼요. 구분 구적법으로 서술형에서 하라 그러면 시그마 계산하고 리미트 계산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적분 정의로 계산하라고 해서 정적분 정의를 하라 그러면요 리미트 시그마로 쪼개야 돼요. 구분 구적법이 나중에 정적분 정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여기서도 정적분 계산하시면 안 되죠. 정적분 지금 영빈이가 계속 얘기하는 계산이라는 게 기본 정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있죠? 우리 다 배웠으니까 바로 갈게요. fx, dx, 윗끝, 아랫끝 이렇게 있으면 얘 부정적분들 중에 하나 잡아가지고 윗끝 넣고 아랫끝 넣고 빼는 거 있죠? 이건 정적분 정의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이건 정적분 기본 정리. 그러니까 문제에서 정적분을 이용해서 풀어라. 그럼 이거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근데 정적분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라 그러면 이걸 거꾸로 뭘로 고쳐야 돼? 구분구적법 리미트 시그마로 고치셔야 돼요. 흐름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연습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SN을 계산을 하래요. 자, 여러분 K번째 직사각형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확대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땡땡땡 와서 이 직사각형이 K번째 직사각형이야. 그러면 첫 번째 직사각형 여기 X좌표를 넣은 거 요 길이가 세로 길이지? 두 번째는 요 길이가 세로 길이지? 두 번째인데 n분의 2야. 세 번째인데 n분의 3이야. 그럼 K번째면 뭘 넣은 거야? n분의 K를 넣은 게 요 길이가 세로 길이지. 그쵸? 그리고 가로 길이는 다 똑같아요. 뭐야? n분의 1. 그래서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K는 1부터 N까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가 뭐야? N분의 1 세로가 N분의 KX좌표를 넣은 Y값 여기에다 넣은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N세제곱분의 1은 시그마 변수 K가 아니니까 앞으로 빼내자고. 그러니까 뭐가 돼? n세제곱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만 남죠? 그럼 k제곱 공식이 뭐예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네모칸이 바로 얘. 얘. 알겠어요? 찾아보세요. n세제곱분의 k제곱 답은 몇 번? 3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은 구분구적법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0부터 n-1까지 가는 n개의 직사각형 합이 있죠. 그건 그림이 어떤 그림이야? 이걸 이렇게 쪼갰을 때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이런 건 직사각형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몇 개지만 n-1개지만 실제로 0부터 느는 거야. 왜? 요것도 이 선도 뭘로 보는 거야? 직사각형. 높이가 0인 직사각형으로 본 거지. 알겠어요? 그때 이 모양이 틀려요, 여러분. 여기 네모칸 모양이. 만약에 이렇게 빨간색 직사각형이었으면 답이 뭐가 될까? K는 0부터 n-1까지 뭐가 돼요? n분의 1 곱하기 뭐야? n분의 k 제곱. 그래서 똑같죠. 됐습니까? 자, 얘를 정적분 정의로 바꾸래. 그러니까 요 정적분을 이렇게 바꾸는 걸 정적분 정의로 바꾸는 거야. 알겠죠? 이때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어떤 녀석이 x가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x가 누가 된 거니 지금? 1 플러스 n분의 ak가 된 거죠. 알겠어요? 얘랑 비교를 해보라고. 얘는 인티그랄로 가는 거고 이해돼요? 얘랑 비교하면 x 4승인데 누가 4승이 있어? 이 모양이 4승이 있잖아. 이 모양이 x가 된 거야. 알겠죠? 그때 요 녀석이 뭐고요? 아래 끝. A는 뭐라 그랬어? N분의 K의 계수. 네. 윗끝, 아래끝에 예, 차라기보다 윗끝 빼기 아래끝. 저게 음수가 될 수도 있거든, 사실. 윗끝 빼기 아래끝.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 뭐, 아, 길이라는 표현은 항상 양수기 때문에 좀 그거, 그렇죠. 윗끝에서 아래끝 뺀 거야. 그럼 A는 뭐가 돼야 돼? A는 2가 되겠죠. 됐습니까? 답은? 4번. 정접분 기본 성질이죠. 1130번. 윗끝, 아랫끝 같으면 얼마? 0.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숨겨진 성질이야.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거 나올 거야. 여기가 3x 하고 fx dx 나오면 x에다 뭐부터 넣고 생각해? 3부터 넣고 생각해. 그럼 얘가 뭐가 되니까? x가 3이면 0이 되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마이너스를 여기 윗끝 아래끝에 적용을 시키면 이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는 거야? 순서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앞에 거 0으로 하고요. 이 마이너스 적용시켜가지고 윗끝 아래끝에 적용시켜서 플러스로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곱의 적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 해야 돼? 전개.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걸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풀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그래서 윗끝 넣고 아래끝 넣은 걸 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3 되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9 플러스 3.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이거 안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33.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답은 32. 1134번. 이거 무식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좌변은 적분하면 4분의 2x 4제곱 마이너스 kx 제곱 여기 0부터 1. F1. F1은 뭐예요? 그러면 좌변 1 넣으면 2분의 1 빼기 K.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요거 1로 넘기고 얘 넘기면 K는 얼마? 답은 5번. 자, 1139번. 윗과 아래끝이 같으면 이거 합쳐서 계산해도 돼? 안 돼? 되죠. 그래서 0부터 2까지 2x제곱 플러스 1 앞에 거 뒤에 거는 플러스 2x 마이너스 2x제곱. 그러면 2x제곱이 없어지네. 땡큐. x 플러스 x제곱 요것만 남죠. 그래서 2 넣으면 6. 1141번. 1부터 2인데 2부터 3이야.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식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러면 결국은 1부터 어디까지만 하면 돼? 1부터 3까지 하시면 되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계산하는 거 안 할게요. 여기 한번 봐봐요. 1부터 2 fx dx 2부터 마이너스 2 fx dx 마이너스 2부터 5 fx dx. 이게 이렇게 연결이 지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되고 있죠? 그럼 얘를
1부터 5 fx dx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게 윗거 아래거 크기가 다른데도 돼요? 돼요? 됩니다. 됩니다. 어우 안 흔들리는데. 그래서 이게 윗과 아래과 크기에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당황하지 마세요. 자, 1144번 절대값이 있으면 구간 나눠가지고 절대값 풀어야 돼. 절대값을 그대로 적분할 수는 없죠. 알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범위 나눠봅시다. 이 절대값 안이 음수가 되는 거는 이거 딱 보이지 뭐 0보다 작을 때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0까지는 마이너스 빼내고 적분. 0부터 3까지는 그대로 적분. 맡기겠습니다. 1149번. 1보다 클 땐 얘를 쓰고 1보다 작을 때 얘를 쓰래. 그러면 0부터 2까지를 어떻게 쪼개면 되겠어? 0부터 1까지 x 1보다 작으니까 뭘 갖다 써? 저거 갖다 쓰면 되죠? 그리고 1부터 2까지는 어떤 걸 갖다 써요? 이해되십니까? 적분은 여러분이. 1152번 윗과 아래끝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이렇게 반대면 뭘 떠올려야 돼? 우함수, 기함수. 이게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반대면 반드시 우함수, 기함수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기함수는 적분하면 뭐고요? 0이고요. 우함수는 0부터 a까지 몇 배 하면 돼? 두 배. 여기에서 기함수가 누구야? 홀수 차지? 얘를 없애도 돼. 왜? 얘는 적분하면 뭐니까? 0이니까. 그래서 0부터 a까지. 네? 아, 한번 설명해 줘요? 까먹었어요? 네,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우함수, 기함수가 있어요. 정의는 뭘까요? 정의는 이거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함수 정의는요? 마이너스 나온 거랑 똑같은 게 기함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적인 성질은 y축 대칭, 기함수는 원점 대칭. 여러분 설명 원하면 얘기하세요. 알겠죠? 저 이거 재복습이니까 안다고 가정하고 하니까. 그런데 다항함수일 때는 우함수를 우리는 차수만 보고도 알 수 있죠. 뭐야? 짝수차 and 상수. 예, 상수항 0차라고 보면 짝수차라고 볼 수 있겠죠. 기함수는? 홀수차. 삼각함수는? 삼각함수는 누가 우함수야? 누가 우함수야? 즉 누가 y축 대칭이야? 코사인. 코사인이 y축 대칭이죠. 그 다음에 사인, 탄젠트는 모두 원점 대칭 기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 이 내용을 미적분 2에서는 설명을 할까요? 안 할까요? 기함수는 0이고 우함수는 0부터 a까지 두 배. 안 해요. 그리고 바로 이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적분 2까지 기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함수랑 기함수랑 곱하면 기함수. 그래서 얘 계산하면 2 x 세제곱 0부터 a 윗끝 a 세제곱 이게 얼마래요? 27분의 2. a는 3분의 1. 60. a는 20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함수 미분하면 뭘까요? 기함수예요. 알겠습니까? 우함수 미분하면 뭐야? 기함수.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 그치? 자, 태민아 이거 우함수야 기함수야?
우함수죠. 얘 우함수예요. 근데 0부터 1까지를 줬어요. 그쵸? 웃기기 나오네, 웃기기. 그쵸? 얘 기함수예요, 우함수예요. 기함수랑 우함수랑 곱하면 우, 기, 기. 네. 자, F는 우함수고요. 여러분, 이게 성립하고요. 어떤 기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새로운 함수 H를요. F함수랑 G함수를 곱한 거라고 할게요. 그러면 H-X를 조사해보니까 X에다 마이너스 X를 넣겠죠? 그런데 F-X는 뭐가 되고요? FX가 되고요. G-X는 마이너스 GX가 되죠. 근데 FX 곱하기 GX가 뭐였어요? HX였죠. 그래서 아, 마이너스가 나왔네. 그래서 H는 기함수. 얘랑만 곱하자고. 알겠습니까? 예. 이거 전체가 아니라.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요 전체는 우함수예요, 기함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어요? 얘는 기함수랑 우함수랑 합쳐져 있으면요. 상수함수는 우함수거든? 이렇게 합쳐져 있는 다항함수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항상 분배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인티그랄을 다 분배한 거야. 그거를 생략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썼다라는 거지. EX 세제곱, FX, DX 더하기 인티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X 곱하기 FX, DX 이런 식으로 다 썼다 이 얘기라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마지막은 안 써도 되겠죠? 네. 네. 아, 이왕 쓴 거 쓰자. 이거 두 개까지 했는데.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쓰자. 자, 그래서 얘가 우, 얘가 기, 얘가 우, 얘가 기, 얘가 우. 그러면 얘네들은 우기기. 다 기함수니까 빵 된다고. 알겠습니까? 기 그러면 얘는 우함수니까 뭐만 계산하면 끝? 마이너스는 원래 있는 거고요. 두 마리 0부터 1까지 fx, dx. 근데 문제에서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을 알려줬죠? 얼마라고? 5라고. 답은 마이너스 10. 자, 여러분 이건 뭐예요? 주기함수. 주기가 얼마? 3. 알겠습니까? 얜 주기가 얼마? 3. 그러면 이런 것들 문제 유형이 늘 윗과 아래 거 구간이 얼마인 걸 줘요? 3인 걸 줘요. 그러면 얘는 3인 구간에서의 이 면적이 항상 얼마? 2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위아래 구간의 길이가 얼마인 게 정적분이 얼마라고요? 2라고요. 얘가 얼마인 거? 3인 게 2라고요. 그러니까 2부터 5까지 적분해도 얼마예요? 2라고요. 3부터 6까지 적분해도 2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주기가 얼마이기 때문에 3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거랑 요거이면 그렇다라는 거야. 주기라는 얘기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전체 길이가 얼마야? 12. 1부터 4까지 3. 아, 2. 4부터 7까지도 2. 7부터 10까지도 2. 10부터 13까지도 2.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간 3짜리가 몇 개 있는 거야? 4개. 4개 있죠. 그러니까 2, 4, 8. 자, 1163번. 자, 얘 0부터 4까지 이거 무슨 취급? 정적분 값은. 여기가 둘 다 상수면? 상수 취급. 이거 어차피 계산하면 적분하고 4 넣고 0 넣어서 하면 다 상수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요 녀석을 상수 취급해야 되니까 이 녀석이 뭐라고 하자? 어떤 상수? A.
그러면 요 자리를 a라고 했으니까 fx가 구해지네? x세제곱 빼기 2x 플러스 a. 어? 그러면 ft를 알 수 있네? 여기다 뭐 넣으면 돼? x에다가 t 넣으면 얘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a는 0부터 4까지 ft t 세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a. 요 a랑 요 a는 같은 a예요? 다른 a예요? 같은 a. 같은 a예요. 그래서 a를 구할 수 있는 거야. a에 관한 식이 나오니까. 그러면 요거 적분하면 4분의 1t 4제곱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at 0부터 4까지. 그럼 4를 넣으면은 64 빼기 16 플러스 4a. 이게 뭐야? a. 됐습니까? 그러면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3a는 64 빼기 16 48. a는 마이너스 16을 다시 여기에다 넣으면 fx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fe 구할 수 있습니까? fe는 8 빼기 4 a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16. 답은 마이너스 12. 1168번입니다. 변수의 변수가 위끝 아래끝 중에 하나가 있는 경우야. 변수가 얘 바뀌어도 되는데 바꿔서 나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위끝에 변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 인티그랄 a부터 x까지 ft dt를 보시면요, 요거 부정적분 한 거 라지라고 하나 가정을 하면 얘 어떤 모양이야? 라지 fx 빼기 라지 fa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만약에 이 녀석을, 자 우리 눈에는 이게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이게 보이지만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미분하면 되지. 그치?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 0 되고 얘는 small fx. 어? 한마디로 요 x를 요 t에다가 넣고 뺀 거네 그냥.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얘를 양변 미분해요. 얘를 양변 뭐해? 미분. 그럼 좌변 뭐가 돼? fx. ex-4. 그런데 fa를 구하래요. 그러면 fa는 뭐가 돼요? ea 빼기 4. 그쵸? 답 있어 없어? 없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a를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럼 a를 어떻게 구할래? 다혜야 a 어떻게 구할래? 돌면 안 돼? 용근아, A 어떻게 구할래? 힘내요, 힘. 날씨가 아주 졸리죠, 여러분. 예원아, A 어떻게 구할래? 여기에다가 A를 넣으라고. 알겠죠? x에다가 a 넣으면 여기 좌변 뭐 되니까? 0 되니까 a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도 x니까 여기도 a를 넣어야 돼. 그래서 먼저 a를 넣었으면 0은 a제곱 빼기 4a 해서 a를 구할 수 있어요. 얘는 a 가로 a 빼기 4니까 a가 양수라 그랬어. a는 뭐만 돼? 4. 그럼 fa는 뭐가 되겠어요? 8 빼기 4? 8 빼기 4? 4.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한번 해봐요. 인티그랄 a부터 x제곱까지 ft dt 요걸 미분해봐요. x에 대해서. 자 찾아보세요. 아까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였어? 이게 라지 fx제곱 빼기 라지 faj.
그걸 미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FA는 0 델타고 라지 FX 제곱을 미분하면 라지 F 프라임 X 제곱인데 X가 아니지. 그러니까 뭐가 나가야 돼? 속미분. 그러면 얘는 2X 스몰 F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한번 가보자. A가 E, 얘가 X, 얘가 T제곱 빼기 3T 플러스 1TT.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찾아보시고요. 인티그랄 2부터 X제곱. 그 다음에 3T 빼기 1DT.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각각 찾아보세요. 시작. 얘를 미분하면 fx가 나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다 그냥 xt에다가 뭘 넣어라? x 넣어라 이런 얘기야. t에다가 x 넣어라. 그래서 1번의 답은 그냥 이거예요. 뭐 이거 적분하고 다시 미분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아, 저게 답이. 어, 이게 답이라고. 앞으로 요거 미분하라 그러면 보이는 x에다 뭘 넣어라? 아, t에다가 뭘 넣어라? x 넣어라. x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러면. 알겠지? 그러면 2번은요. 보이는 t에다가 뭘 넣어라? x제곱을 넣어라. 알겠어? 그리고 x제곱 요 녀석을 미분한 걸 곱해줘라. 이런 뜻이야. 이게 답이에요. 맞아요? 아까 3분의 1 보이던데? 용군이?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테스트. 얘는 뭘까요? 얘는 뭐예요? 고민이 돼요? 아니요. 다 불러요. 시작. 됐어, X, FX. T에다가 뭘 넣어라? X 넣어라. 알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2x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x. f x 제곱 플러스 x. t에다가 먼저 뭘 넣어라? 얘를 넣어라. 그리고 얘 속미분한 걸 뭐해라? 곱해줘라. 이제 할 수 있겠죠? 1174번. 요런 거 보이면요 망설이지 말고 이제는 뭐부터 넣자? 2부터 넣자. 왜? 저기 모르는 문자 뭐가 있어? a가 있죠. a가. 그래서 2 넣으면 좌변은 0 되고요. 2의 3승 8. 2의 제곱 4. a 플러스 4 해서 a를 구할 수 있는 거야. a를 구해놓고 시작하자고. a는 얼마?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를 뭐해? 정계예요. 미분을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적분 변수가 뭐야? t지. 그런데 여기에 적분 변수랑 상관없는 상수 x가 있는 거야. 얘는 앞으로 나가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먼저 전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인티그랄 2부터 x까지 x, ft, dt인데 여기에서 이 x를 앞으로 뭐 하겠다라는 거야? 나가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뒤에 거는 빼기 2부터 x까지 t, ft, dt 이렇게 되는 거라. 우변은 뭐 상관없죠. 좌변만 전개한 거야. 이해되세요? 좌변만 전개한 거야. 여기 있던 x 앞으로 나가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를 이제 뭐 하려고 할 건데? 미분하려고 할 건데 요 녀석을 선생님이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랬어. 요 녀석을. 라지 fx 빼기 라지 fe.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x에 관한 식이거든. 그리고 얘도 x에 관한 식이죠.
그럼 이걸 미분할 때 무슨 미분을 해야 돼? 곱의 미분법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곱의 미분법 쓰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죠.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요거 미분하면 뭐니? 요거 넣으라 그랬지? fx. 그 다음엔 빼기. 요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니? t에다가 뭘 넣으라고? x를 넣으라고. 그럼 뭐가 돼? x, fx. 우와! 우변도 미분해야지. 우와! 우와 뭐야? x, fx 없어져요. 알겠습니까? 그럼 요 녀석을 또 뭐하면? 또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뭐 남아? f, x, t에다 뭐 넣은 거? x 넣은 거. 연습했죠? 그 다음에 우변 미분하면 6x 플러스 2a 이렇게 남는다. 알겠어요? 근데 a가 뭐였어? 마이너스 3이었지. fx 구했어요. 근데 f2가 뭐래요? b. 그럼 f2는요? 12 빼기 6? 6. 이게 b. 됐습니까? 그래서 a하고 b를 구했습니다. 1177번. 여러분, 마이너스 3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18이다. 이거 주는 정보가 몇 가지야? 두 가지. 뭐야? good. f 프라임 마이너스 3은 0하고 f 마이너스 3은 요렇게 정보 두 개 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거 양변 뭐하고? 미분하고 뭘 넣어요? 마이너스 3을 넣으면 0이다. 식 세울 수 있겠지. 그럼 얘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우와 이거 그냥 t에다가 뭐 넣으면 되는 거야? x 넣으면 되네.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0 되지?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0. 그럼 a, b에 관한 식 하나 더 찾아야 되죠? 그거를 f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8로 찾아야죠. f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뭐야? 요 x에다 뭘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아주 귀찮은 문제죠. 어떻게 구해요? 0은 0인데 아 이거 가지고 F0은 0이다 하고 해서 FX식을 찾자? 네.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 넣으면 얼마? 27 플러스 2분의 9A 마이너스 3B 얘가 또 얼마? 와우 엄청 크네요. 그쵸? 3 나눌까요? 3 나누면 9 2분의 3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 2를 곱하기 전에 얘 넘기고 2를 곱할게요. 3a 빼기 2b 마이너스 30 그리고 요 녀석을 그대로 쓸게요. 아니, 마이너스 27은 넘기고 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플러스 27. 두 식을 뭐예요? 더해요. 더하면 마이너스 b는 b는 3 a는 마이너스 8. 됐습니까? 그러면 a, b의 곱은 마이너스 24. 1번. 1182번. 최대 최소 범위에서 어떻게 구해? 경계치값 그리고 극대 극소 극
X값 이걸 비교해서 제일 큰 게 뭐야?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그러면 그 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 값은 미분한 f'x가 0 되는 x값을 구해야지. 그럼 쟤를 뭐 해야 돼? 미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도 x고 여기도 x야. 그러면 요거를 먼저 미분하기 전에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gt dt라고 보면 얘는 얘를 부정적분한 거 라지 gt 요 녀석에다가 윗끝 넣고 아래끝 넣은 걸 뺀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걸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요 녀석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f'x는 gx 플러스 1 빼기 gx가 되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t에다가 요거를 gt라고 놓은 거 아니야. 그치? 요 t에다가 윗끈 넣은 거에서 빼기 아래끈 넣은 걸 하면 그게 뭐가 된다? 미분한 게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f'x는 f'x는 윗끈 넣은 거에서 아래끈 넣은 거를 빼는 거야. 그러면 윗끈 넣은 거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x 플러스 1에서 아래끈 넣은 거 x 세제곱 빼기 x를 빼는 거야. 제가 계산할게요.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세제곱 전개한 거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x 세제곱 없어지고 x 없어지고 1 없어지네. 그러니까 뭐 남아? 3x 제곱 플러스 3x 남지. 얘가 0 되는 x 값을 두 개로 구해야 돼. 그 x 값이 뭐야? 마이너스 1하고 0. 그럼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걸 찾아야 돼. 들어가 안 들어가? 둘 다 들어가. 오. 근데 둘 다 들어가. 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뭐뭐뭐를 조사해야 돼. F 마이너스 1, F 0, F 1. 그래서 제일 큰 게 뭐야?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F 마이너스 1이 뭐냐?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야. 그럼 결국은 뭐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t 세제곱 빼기 t dt를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계산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0 넣은 건 뭐야? 0부터 1까지 t 세제곱 빼기 t dt를 계산하시는 거고요. 1 넣은 건 1부터 2까지 t 세제곱 빼기 t dt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러분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제가 할게요. 그러면 얘는 0 넣으면 0 빼기 아래 끊는 거 마이너스 1 넣으면 4분의 1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 나오고요. 2번은 이거 재활용하자. 여기 0, 1 됐다고 생각하고 암산하자고. 1만 넣으면 되잖아. 4분의 1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1, 2는 윗끝 2 넣은 거 4 빼기 2 아래끝 1 넣은 거 1 넣은 거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러면 얘는 2 더하기 4분의 1 4분의 9. 그래서 얘가 최대 얘가 최소. 아니죠. 마이너스가 있죠. 얘가 최소.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얼마? 2. 1185번. 1185번. 자, 얘를 스몰 F와 라지 F를 잘 구분 지으셔야 돼요. 이 그래프는 이차함수인 라지 F를 그린 거래요. 알겠죠? 자, 얘를 양변 뭐하면? 미분하면 라지 F 프라임 X는 뭐가 돼?
f x. 양변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라지 f x는 1하고 2가 근이니까 2차 계수 몰라. a x 빼기 1 x 빼기 2. 2차 계수는 a라고 세팅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요 스몰 f가 몇 콤마 몇을 지난데? 1,3이면 라지 f 프라임 1 x에다 1는 거야. 얘가 얼마 된 거니? 3. 그러면 얘를 미분할게요. 요식을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 잃는 게 3이야. A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가 3. A는 얼마? 마이너스 3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이면 라지 F 프라임 X에다가 넣어봐.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되죠? 근데 그게 뭐야? 스몰 FX. 됐습니까? F0은 얼마? 얼마? 9. 자, 1190번 하겠습니다. 네. 자, 요 부분부터 해석을 할게요. 요 부분. 요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하면요. 엑스분의 자, 여러분. 요 녀석 적분한 건 스몰 f죠? 네. 거기다 위 끊는 거에서 아래 끊는 걸 뺀 거지. 네. 그러면 분모도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할까? 빼기 0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니까? f 프라임 0이 되죠. 네. 이거 f 프라임 0을 구하면 된다라는 걸 알았어. 그럼 얘를 뭐해? 미분해야지 f 프라임 구할 수 있겠지? 네. 저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시작. 네. 훌륭합니다. 자, 유형 20번, 1194번. 얘도 이것부터 해석을 하자. 알겠지? 네. 요거를 해석을 하면 제 부정적분들 중에 하나를 라지 FT라고 할게요. 거기에다가 윗끝 넣고 아래끝 넣으면 라지 F1 빼기 라지 FX.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라지 FX 빼기 라지 F1 요렇게 바뀌겠죠. 예.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극한 만나면 마이너스 있고요. 라지 F 프라임 1. 그럼 스몰 F 1. 어? 그러면 뭐야 이거? 여기다 그냥 1 넣으라는 거네. 네. 그치? 예. 얼마? 마이너스 4요. F1이 4니까 답은 마이너스 4. 1199번. 리미트 시그마를 무한급수를 뭘로 이용하여 풀어래? 정적분을 이용하여 풀래요. 그러면 정적분 기본적인 위끝 넣고 아래끝 넣고 빼는 걸 이용하자고. 그러면 이런 거 풀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X를 뭘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얘는 무조건 돼. 1번은. N분의 K를 포함한 식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X를 N분의 3K. 세 번째는 X를 1 플러스 N분의 3K.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꿀 때 이거 쓰는 습관, X를 내가 뭘로 뒀는지 쓰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알겠죠? 그러면 얘를 바꿨을 때 전부 다 리미트 시그마는 인티그랄로 일단 가고요. 색깔별로 갈까요? 얘는 인티그랄, 인티그랄, 인티그랄 이렇게 한 거. 그 다음에 1번에서 요만큼을 뭘로 놓은 거야? X.
그러니까 1 플러스 3x의 세제곱. 뭘 x로 바꿨는지 색깔별로 볼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는 x가 k가 1 넣고 n 넣고 이럴 때마다 얼마씩 바뀌어? n분의 1, 1 넣으면 n분의 2, 2 넣으면 n분의 2, n분의 3, n분의 4. x가 증분이 얼마씩 돼? n분의 1씩 되죠? 그래서 k의 개수가 x 증분이야. 그럼 n분의 1을 찾아. n분의 1 여기 있죠? n분의 1. 그럼 2 남아 안 남아? 남아요. 2는 앞으로 빼고 n분의 1을 뭘로 바꾸자? dx. 그리고 2는 원래 문제에서 남았던 거야.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윗끝 아랫끝을 정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얍삽하게 하는 거지. x의 범위지 이거는. 적분을 해야 되는 x의 범위. 네. 그래서 k에다가 아랫끝은 0을 넣어요. 뭘 넣어요? 0이요. 0 넣으면 x가 얼마 나와? 0. 그 다음에 윗끝은 n을 넣어요. 얼마 넣어? n. n 넣으면 얼마야? 1. 왜 0을 넣어요? k가 1부터잖아요. 왜 0을 넣어요? k가 1부터여도 그 직사각형 x좌표는 0부터 시작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0을 넣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경우로 해볼게요. 그럼 빨간색 식이 요만큼이 x가 되는 거지, 요번에. 그러니까 1 플러스 x 세제곱. 됐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 dx를 찾을 건데 dx가 지금 얼마씩 바뀌어? x 증분이. x 증분이 얼마씩 바뀌어? 대답해준다며. n분의 30 바뀌죠? 1 넣으면 n분의 3, 2 넣으면 n분의 6, n분의 30 바뀌잖아. 네. n분의 3이 dx야. 그럼 n분의 3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3씩 곱해줄게요. 그러면 여기 3분의 2가 앞으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n분의 3이 뭐가 되는 거고? dx가 되는 거죠. 마지막. 아, 윗과 아래끝은 얼마가 되겠어요? k에다 뭐 넣으라고? 0. 0. n 넣으라고. 그 다음에 윗끝 3. 자, 마지막 x가 이거일 때 그럼 요만큼 전체가 x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얘는 x 세제곱. 그 다음에 k의 개수가 역시 뭐야? n분의 3. 그럼 n분의 3이 뭘로 가야 돼? dx. n분의 3이 dx로 가야 되니까 n분의 3 없어서 3, 3 위아래 곱해져가지고 이거 dx 3분의 2 앞으로 나가야 되겠지? 네. 3분의 2 dx. 그 다음에 아래 끝은? 0 넣으면 x가 얼마 되고요? 1. 1부터 n 넣으면 4. 이게 모두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계산할 거예요? 1번, 2번, 3번? 3번. 3번이 좋아요? 예. 네. 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얘는 이제 시그마가 없죠. 시그마를 만들어주자. 시그마를 만들어주자. n 6승분의 1 놔두고요. 분자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5승. 그러면 저기 n 6개 있잖아. 6개 분의 1, 5개를 넣어. 시그마 안으로 들어가도 돼. 변수가 누구니까. K니까 5승 분의 1이 들어가자고. 그럼 5승 묶을 수 있지? 그러면 누굴 X로 나? N분의 K. 그럼 N분의 K를 X로 놓으면 리미트 시그마는 인티그랄. 얘는 X, 5승. dx는 누가 돼요? k의 개수? n분의 1. n분의 1 요 녀석이 dx. 윗과 아래끝은? k에다 0 넣으면? 0. n 넣으면? 1. 그래서 저거 적분하면 6분의 1x 6승. 답은 6분의 1. 1207번. 0부터 2까지 n등분 했는데 앞에서부터 a1, a2, a3, an이라고 하자. an-1까지. 그때
y축과 평행하고 얘를 구하여라. 뭐야 이거? 그냥 적분하라는 얘기죠? 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분의 길이네요, 그냥.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자, 그럼 좌표부터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선분의 길이는, 요 선분의 길이는 얘들아, y값이잖아. 근데 좌표를 구하려면, 여러분, 얘를 n등분하면 한 칸이 얼마니? 이 전체 길이 2니까 n분의 2지 한 칸이 n등분하면 그러면 한 칸씩 n분의 2씩 가니까 좌표는 뭐가 되느냐? 두 번째는 n분의 2씩 두 번 n분의 4 세 번째는 n분의 6 될 거라고 그러면 k번째 좌표는 뭐가 되겠어? ak는 n분의 2가 몇 번 간 거야? k번 간 거라고 그럼 이 x좌표를 넣은 게 요 선분의 길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AK, BK 선분의 길이는 N분의 EK의 전체 몇 제곱? 세 제곱. 됐습니까? 이거 뭘로 풀까요? 시그마로 풀까요? 아니면 정적분 정적분을 이용해서 풀까요? 시그마로 풀까요? 전 정적분이죠. 알겠죠? x를 n분의 k로 놓을게요. 그러면 2x 전체 세제곱 dx 0, 1 됐어요? 그러면 얘는 8x 세제곱을 적분하는 거니까 2x 4제곱 되겠죠? 끝!